너프 라이벌 아플로입니다. 누가 쐈어? 누구야? 역시 라이벌 시리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너!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어떤 아주 재미나고 멋있는 녀석을 가지고 왔느냐.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너프건에서는 엘리트 시리즈가 있고, 메가 시리즈가 있고, 라이벌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라이벌 시리즈는 청소년용이라 해가지고, 파워도 훨씬 강하고, 그리고 맞으면 진짜 따끔을 넘어서 약간, 요 정도의 소리가 나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너프 라이벌 아플로입니다. 이 녀석의 가격은 요 정도고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14세 이상 권장 나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라이벌 시리즈는 뭔가 쐈을 때 맞자마자 좀 뒤돌아보면서 누가 쐈어? 누구야? 약간 좀 이렇게 되는 그런 총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총을 한번 저와 함께 뜯어보도록 하시죠. 자, 구성품은 일단 이렇게 라이벌 아폴로가 있고요. 한창 고무 마스크가 또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귀여기 이제 라이벌, 네, 여기 다트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도록 합시다. 짜잔! 자, 우선 저는 총보다 요게 더 제 눈에 띄는데요. 자, 이게 이제 보호 마스크라 해가지고 아무리 스펀지 공이지만 라이벌 총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얼굴에 맞았을 때 기분이 나빠서 이제 친구와 한판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약간 파란색 해가지고 느낌이 좀 잘 맞는데요? 오, 그리고 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냥 살짝 얼굴에 뭘 썼다 정도? 막 이게 막 쪼이고 막 찌르고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오, 요게 재질이 철은 아닌데 강화 플라스틱인가? 근데 뭔가 이게 여기 만지면 느낌이 약간 쇠덩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아폴로를 한번 봐볼 건데 이 아폴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손잡이 여기가 엄청 두꺼워요. 뭔가 그 엄청 우람한 나무 막대기를 쥐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손잡이는 되게 별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 한번 봐볼 건데 라이벌 시리즈가 보통 이 락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 주황색 버튼이 이제 락을 거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방아쇠가 당겨지죠? 근데 이렇게 락을 탁 걸면 방아쇠가 안 당겨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장전은 어떻게 하느냐. 장전은 요 위에 손잡이 있죠, 요거? 요거를 쿨하게 이렇게 뒤로 쫙 당겨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착, 그 다음에 발사를 역시 라이벌 시리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고막에 천둥이 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고 이제 이 위쪽에 택티컬 레일이 있어서 여기에 뭐 도트 같은 걸 달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라이벌 시리즈는 라이벌 시리즈 전용 악세사리가 있어요. 이거 일반 너프건 악세사리를 라이벌 시리즈에 끼려고 하면 못 낍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탄창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게 7발이 들어가는 라이벌 탄창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생김은 귀여운데 실용성을 따지자면 7발 쏘고 나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장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전을 해서 제가 한번 멋있게 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7발 딱 들어갔죠? 약간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신호등 사탕. 아, 손잡이가 두꺼운 이유가 있었네. 여러분들 여기에 탄창을 꽂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파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어있는 캔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캔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봐보시면 라이벌의 파워를 여러분들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갑니다! 3, 2, 1, fire! 3, 2, 1, fire! 와, 여러분들 보이세요? 캔 찌그러진 거? 아, 저는 사실 예상을 했어요. 뭐 캔 정도야 그냥 찌그러뜨리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걸 이미 알고 있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얘는 그 예상을 조금 더 뛰어넘었습니다. 오,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이거 뭐야? 어떻게 쏘라는 거야, 이거? 이번엔 꽉 차있는 캔입니다. 제가 이거는 원래 안 쏴볼라 했거든요? 오, 얘는 이거 쏴봐야겠어. 자, 갑니다. 3, 2, 1, fire! 와, 밀리는 것 보소. 와. 와,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글자 위로 여기 살짝 구부러졌어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거, 이거. 와, 대박입니다. 진짜 일단 파워 면에서는 압도적입니다. 한번 창문에 쏴볼까? 자, 그러면 드디어 대망의 안면 마스크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라이벌 총알을 막기 위해서 제작된 마스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직접 이렇게 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세 부분에 한번 쏴볼게요. 3, 2, 1, fire. 오! 와,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쇠 부분 말고 이 눈 부분. 이 눈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보호할 때. 자, 갑니다. 우와! 우와! 와, 안 아파요. 진짜 잘 만들었다. 왜 이렇게 좋냐, 이거? 네,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라이벌 아폴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라이벌 아폴로가 상당히 파워도 강하고 이 장전이 살짝 불편하다는 것만 빼면 진짜 괜찮은 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마스크, 아, 나는 이 마스크가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 이거 뭐 당연히 비비터 서바이벌 할 때는 못 쓰겠지만 아주 멋있는 가면까지 덤으로 얻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